또 뭐지? 어? 아유. 일찍 와야 되지. 네, 저 반갑습니다. 네, 저 네이버에서 지금 이제 그 초박빙인 구미시장 후보 그 개표 결과 99% 이제 개표율에서 그 당선 확정자, 가능자 이렇게 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선 확실히 유력시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시장으로서 구미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구미시민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선거혁명이며 시민혁명이라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는 구미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역정치가 이루어져 왔던 시민을 소홀히 하고 또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지역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시민에게 누가 더 봉사하고 구미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가를 두고서 경쟁하는 체제로서의 지역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구미를 새로운 도시로 경제적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문화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스포츠가 활성화된 그런 복합적이고 다양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민주적인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 일전에 그 칠곡군수 후보님이 그 장세호 후보님하고 그 칠곡군과의 정책 협약을 맺으셨는데 뭐 안타깝게도 아쉽지만 일단 박빙의 승부로 뭐 이제 고비를 마셨거든요. 일단 그렇다면은 앞으로 칠곡군과 그때 정책 논의했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유의하다고 보는데 새롭게 당선 가능자인 그 백성기 군수와 어떤 식으로 현실치를 낼 것인지 구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칠곡군과 구미시는 경제적이며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느 분이 군수가 되더라도 구미시와 협력해서 도시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임 당선자인 백승기 군수와도 밀접한 정책 조율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고 거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